네, 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인데요. 지금 교보생명이 패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3대 생보사 중에 처음으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즉시연금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어 가입자가 그렇게 하면 이 보험사들이 이 자금을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생활연금으로 매달 지급을 하고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 보험의 만기가 되면 그 납입했던 돈을 다 지급을 하는 뭐 사망시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즉시연금인데 어제 이제 교보생명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연금의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고들이 승소가 된 건데요.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에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입니다. 근데 이 교보생명이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매달 지급하는 생활연금을 덜 지급했다라는 게 이 가입자들의 주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패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첫 사례는 아니라 앞서서 미래에셋과 동양생명도 패소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국내 이제 3대 생명보험사가 삼성, 한화, 교보잖아요. 근데 이 3대 보험사 중에서도 패소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미래에셋과 동양생명은 1심 패소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데 교보도 좀 항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형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줄줄이 패소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워낙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뭐가 문제인지 좀 한번 짚어볼까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2012년도에 거액자산가, 그러니까 고액자산가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시연금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공시이율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그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시장 금리를 따라서 가겠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을 텐데 이 즉시연금은 이 이자가 시장 이자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 몇 퍼센트의 이자율은 보장을 해줄게라는 최저 보증 이율이 있었거든요. 보장 이율인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2017년경입니다. 이제 삼성생명의 가입자분이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분이 10억 원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약관에 제시됐던 최저 보증 이율이 연 2.5%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를 들어갈게요. 10억 원에 대해서 연 2.5%. 메모해야 돼. 그러면 연 2,5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월로 계산을 하면 약 208만 원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입자는 가입할 때, 아, 내가 계속 월 208만 원 정도는? 이상의 연금, 생활연금을 받겠구나. 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5년까지는 실제로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계속 연금을 받으셨다가 2015년 9월부터 갑자기 이게 180만 원으로 줄더니 뭐 130만 원대도 받고 하니까 니들이 최저 보증이율 2.5%를 얘기했으면 208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왜 안 줘?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안 줬을까? 보니까 이 보험 상품의 구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보험,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보험료 10만 원씩 연금에 내면 이게 다 적립이 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라는 것을 보험사들은 빼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운용도 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약 6%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냈는데 그 중에 약 6천만 원은 사업비 등으로 공제가 됐고, 나머지 9억 4천만 원만 운영이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시장 이율이 높을 때는 그걸로 수익을 많이 내니까 이것저것 떼도 그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연금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제 최저 보증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만큼 떼진 금액에 또한 만기에는 1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기 환급금을 주기 위해서 그 운용 수익에서 일부를 또 공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니들이 가입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지급해 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 민원을 제기한 분께는 줬어요. 끝날 줄 시작이었네. 끝날 줄 알았는데 금감원에서 또
그 한 사람 말고 일괄구제해. 그 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 그게 약 16만 건이고 약 1조 원인데 네. 다 지급해 하니까 보험사들이 말도 안 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이거는 네. 보험 상품 구조를 훼손하는 거고 약관에는 없었지만 이게 보험료인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는 이 내용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금감원 권고대로 이 돈을 다 주면 주주들한테 우리 배임 소송 걸려. 이러면서 법원으로 달려간 네. 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나 법원에서는 그렇더라도 너희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 설명 의무 위반. 네. 뭐 그런 걸로 이제 걸리면서 계속 패소가 되고 있는 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참 스토리를 쭉 들으니까 이제 아, 이랬구나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듣는 분들이 집중해서 안 들으면 이거 어렵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만큼 보험 약관이라는 게 우리가 딱 접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또 이런 또 민감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분명히 좀 다시 재차 뭔가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설명 네. 의무 위반하는 게 많아요. 저도 사실 개인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네. 아, 지금 10년을 납입을 끝났는데 수익률이 총 7%예요. 뭐야 했더니 이게 사업비를 10% 네. 이상을 떼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소송을 걸면 아무래도 그냥 다 걸리겠죠, 이제 네, 보험사들이. 네. 네. 앞서 민원 제기하신 분은 이제 유재희 기자 같기도 하고. 아, 저 부자가 아니라. 네. 네. 똑소리 네. 나는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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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챙길 게 앞서 얘기했던 그 유의미하다는 게 3대 생보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지금 폐소를 했다라는 거 이제 방점을 찍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이 또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네. 사실은 관련 소송이 10여 건이 진행 중인데 뭐 삼성, 한화 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삼성생명이 전체 아까 제가 1조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 중에 약 4,300억 원이 삼성생명권입니다. 그리고 건수도 뭐 5만 건이 넘는 네, 이런 네. 상황인데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마 1심 판결이 7월이나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그동안 폐소했던 미래에셋이나 동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네.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이슈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좀 장기화가 그쵸? 됐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생보사 주가 그닥 충격 많이 안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제 많은 소비자들, 주주분들이 이제 보험사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 그쵸.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